아, 야, 소름. 야, 이 게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클리닝 레드빌이라는 제목을 가진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제가 청소부가 돼서 마을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청소 전문 유튜버로서 이 게임을 지나칠 수가 없죠. 아, 근데 장르가 공포라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빌, 1976년. 왜 낮에 청소를 하면 안 되는가? 아, 근데 실제로 이런 어둑어둑한 시간에 청소부님들이 청소를 하시죠. 정말 이른 시간에 이렇게 딱 쓰레기 같은 거 집어가지고 우클릭으로 둘수 있습니다. 라네요. 고생하십니다, 청소부원님들. 이거 뭐 어떻게 열어? 좌클릭으로 열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컴프레스, 압축하기. 이거 닫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맞는 거지? 아직 세 개의 쓰레기가 남았대요. 진행을 하려면 세 개의 쓰레기를 더 찾으래. 뭐지 이거? Three bags at a time. 뒤로 더못 가요? 아니, 쓰레기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 쓰레기통에서 꺼내와야 되나? 아, 이렇게 끌고 와서 붓는다. 최첨단인걸? 쓰레기통은 원래 위치에다가 두고. 쓰레기통 진짜 더럽다. 구현 잘해놨네. 여러분, 제발 더러운 쓰레기는 둘째치고 쓰레기통은 좀 깨끗하게 씁시다. 쓰레기통에다가 오만 난리를 다 쳐놓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히 음료 같은 거. 그 쓰레기통에다가 막 음료 덜 마신 거 그냥 들이붓는 사람들 있는데, 와, 정말 몰상식합니다. 음료는 따로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장작꾼들, 착한 장작꾼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방금 딩 하는 소리 오! 길이 열렸어요. 이제 쓰레기차를 타고, 오, 내가 운전할 수 있어, 대박. 오, 인트로? 쩐다! 되게 고퀄인데? 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어. 오! 우회전하래요. 속도 좀 줄이고. 항상 이제 운전할 때, 회전할 때는 속도를 감속하고 천천히 운전합시다. 여러분들, 한문철 TV 보세요. 와, 거기 진짜 충격과 공포의 영상들 정말 많죠. 운전은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냥 사고 당하는 것 자체가 극한의 스트레스입니다. 나한테 정당방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온전하게 잘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막 사고가 날것 같은 그 건덕지를 안 만들면 돼. 막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미친 듯이 뛰어와가지고 막 차가 건너 뛰어와서 나한테 들이받지 않는 이상 평소에 좀 이거 어떻게 내려요, 근데? 아, 좌클릭으로 내리는 거구나. 쓰레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마을은 왜 이렇게 깨끗해?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려. 무서워. 좀더 가야 되나? 쓰레기가 나오는 곳이 아닌가? 뭐 어쨌든 간차 운전은 조심합시다. 전 항상 운전을 할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아, 저기 쓰레기 있다. 그러면 정말 사고 날 확률이 많이 줄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붓기. 다시 원래 자리에다가 놔주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 이것도 넣어주고. 어? 아, 얘 가득 차면 안 들어가지네? 그러면은 압축하고 다시 놓고 저기에도 있네요. 와, 근데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담당 너머에서 어떤 사람이 나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개소름 돋겠다. 그런 게임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어, 막 여기서 이렇게 딱 죽고 있는데 막 이런 사이에서 막눈 시퍼렇게 뜨고 나 쳐다보고 있으면 와, 으! 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 공포게임은 개빡치는 게 뭐냐면 예상이 안 돼. 아, 어떤 식으로 나를 엿먹일까 그런 게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아, 나이가 먹어가지고 심장도 약한데.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말캉거려요? 말랑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막 쭉쭉 늘어나는데? 썩은 내를 무시해라. 아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액괴? 액괴 다 쓰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찍었으니까 이제 버린 거 아니야? 오, 땡. 청소 다 됐고. 아니, 썩은 내라는 게 그냥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를 무시하라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쓰레기 따 멈춰. 이 조명 왜 이래? 주변에 쓰레기 없지? 이거 열어놓고 달릴 수 있나? 굳이 닫을 필요 없잖아. 귀찮게 말이야. 뭐, 물론 현실에서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건 게임이잖아요? 무려 8개의 쓰레기 봉투가 남았대요. 하나. 둘. 야, 의외로, 진짜 의외, 뭐야. 아, 케찹이구나. 아, 놀래라. 아, 참네. 씨, 왜 케찹을 음식물 쓰레기에다 다 비우고 깨끗하게 비워서 버려야지. 사람 놀라게 말입니다. 응? 이게 의외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말 청소만 하다 끝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교훈을 주는 거야. 매일 이른 아침에는 우리 청소부원들이 이렇게 청소를 한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그분들을 배려해주세요. 이러면서 딱 교훈적으로 끝나는 거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정말 갓겜 별점 5점 주고 끝낼게요. 어? 아직 안 버려서 그런가? 이거 버리면 열리나? 오, 됐다. 그치,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뒤에 이제 실으시는 분 최소 한 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다 하시네. 아, 고생이 많다. 어? 야, 뭐야? 뭐야? 봤어? 골목에서 갑자기 손 나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튀었어요. 무단 투기범. 못 봤어? 아니 왜 못 봐? 아니 손 겁나 컸는데? 와 이걸 못 보네. 환장하겠네. 나만 봤어? 집어도 되는 거야? 아 개무서운데. 쓰레기 무단 투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헉! 어이 꽤 세네? 그렇다고 합니다. 야 400명 가까이 어? 이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그 손본 사람이 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너네 맨날 요즘에 딴짓하면서 내 방송 봐? 내 방송 그렇게 재미없어? 집중해! 놀래도 같이 놀래달란 말이야! 됐다. 가자. 땀난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건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확 씨! 가까이 오기만 해봐. 쓰레기 봉투 뜯어서 던져버릴 거니까. 어? 여기 썩은 김치 국물도 들어있어. 오지마 진짜. 죽인다. 뭐야 이거? 아, 움직이는 줄 알았네. 아, 이게 말랑거려서 그래, 말랑거려서. 저 건너편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배수구멍인가? 나무인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편집자님, 이거 밝혀서 좀 봐주세요. 나무죠? 나무 같은데? 매번 시동 걸기에도 되게 힘들겠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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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 거북이? 너니? 너네 아직 잘, 거기 밑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 가져가. 또 되지? 뭐 이 피자 먹다 남긴 거 아니지? 내가 이거 버린다이? 듣고 갈게. 빠이. 같이 왔나? 아 여기 또 있구나. 아, 그냥 진짜 청소만 하고 갈게요. 에? 왜 슬슬 뭐가 나오는데? 천천히, 슬금슬금.
일단 인도에 치워놓고 원래 있던 곳까지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너무 멀어. 귀찮아. 귀찮은 건 못 참지! 잠깐만. 어,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지? 왜 쓰레기 봉투가 저 땅으로 버려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 편지 봉투가 있거든요? 그들이 너한테서 뭔가를 숨겼니? 뭔 소리야 이게? 뭘 숨겨? 아니 이걸 언제 하나씩 다 잡고 있어? 와... 야, 내가 무단 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좀 모아놔라, 한 곳에. 와, 근데 여기 마을이 좀 넓네요. 행복한 마을인가봐. 아이고 씨! 아 쪼옥! 아... 아우 놀래라. 아, 검은 고양이. 아, 진짜 살려주세요. 야, 비명으로 먹히는 건 예전이나 그러는 거고. 하, 요즘엔 소프트하게 놀라는 게 유행이란 말이야. 아, 근데 나도 진짜 비명 지르기 싫어.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돼. 근데 쓰레기 봉투 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쓰레기, 아, 쓰레기 더미가 있었구나. 아, 언제 끌고 가냐, 진짜. 아니, 여러분들은 내가 편지 읽을 때 앞에 쓰레기통을 봤어? 왜 얘기를 안 해줬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됐다. 뚜껑 열어놓고 가자. 지금 검은 고양이까지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엔딩 각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청소 다 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엔딩이다 이제. 기분 좋게 청소 마무리 짓고 자러 갑시다. 편지 봉투다. 넌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뭐지? 갑자기 칭찬을 해주다니. 머쓱하드. 애초에 저 편지 누가 쓴 거야? 아, 어떤 분이 이제 나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써주신 건가? 어, 되게 감동이겠다. 진짜 그러면. 아, 이제 열심히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나가가지고 아유 힘드신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이러면 이럴 맛 나겠다. 그거랑 같은 맥락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쏟아졌네? 에헤이. 어떤 놈이 이거 엎었던 것 같소. 뭐야? 아니 뭐 그냥 부엌칼 무뎌져서 버린 거겠죠, 그죠? 아 근데 저런 건 이제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고
고철로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그러니까 저런 거막 쓰레기봉투에다가 두면은 다쳐. 수거해 가다가. 맞아, 맞아. 신문지로 싸서 버려야지. 일단 다 했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임마. 뭔 소리야, 이거. 뭐지? 뭔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나? 이건 뭐야? 멀리서 봐야지? 뭐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주차 요금 정산기? 나에겐 쓰레기 봉투가 있다. 덤비지 마라. 김치 싸대기 이후로 기분 나쁘다는 쓰레기 봉투 싸대기 한번 맞아볼텨? 죽는 거야, 아주. 여기 또한 시민이 정성 어린 편지를 써주셨구나. 왜 후진이 안 돼, 이거? 아, 이 쓰레기 똥차, 진짜. 안녕히 가세요. 뭐야, 급 어두워졌는데? 아니, 마을이 그냥 정전이 됐는데요? 혼났네? 편지부터 읽어보자. 비밀을 지키기 아주 잘하고 있어. 아,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자체가 비밀을 지키는 그런 일인 건가? 그런데 주인공은 두명 일을 혼자서 하는데 월급도 두 배로 받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돈부터 생각하시는군요. 내 채널 시청자 아니랄까봐. 나랑 어쩜 생각한 게 똑같냐? 두 배로 받지 않을까? 자, 두 개의 쓰레기 봉투 하나. 둘. 구축하고 바로 타자. 뭐 쫓아올 것 같아. 아, 무서워. 아주 기분이가 나빠요. 왜 구화 중에 이것만 불 들어와 있냐? 혹시라도 편지를 놓칠까봐 아주 제작진이 조마조마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군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편지 읽어줄게. 너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내가 뭐라고 거짓말했어? 나 야동 안 본다? 난 건전한 남자다? 난 잘생겼다? 하지만 그건 사실인걸. 난 당당하다고. 너네 물음표 너무 많이 찍는 거 아니냐? 물론 장난이었지만 어? 좀 상처받는다고. 물음표 진짜 꽤 많이 쓰네. 그냥 무서워서 아무 말 해봤어. 어? 쓰레기들아. 아, 쓰레기 젖겠네 진짜. 이씨. 아, 저 별에 별거 가지고 다 놀래키네, 진짜. 아, 근데 이쯤 되면 공포 게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소한 갑툭튀만 좀 있었을 뿐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 너의 비밀을 알고 있어. 전등 깨진 거야? 빨리. 할 일은 하고 죽자. 수고해. 오메! 뭐야? 어떤 스바란 씨가 내 차에다 케첩통 던졌어! 장난해?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거. 뭐 미친 소리야. 쓰레기 차를 할부까지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트럭도 아니고, 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지네. 근데 케찹통을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자동차 유리가 깨져요? 아, 케찹통이 유리인가? 약간 타바스코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의 유리병일 수도 있겠다 싶네. 얘가 지금 건축물로 봤을 때는 동양이 아니고 서양인 걸로 봐서. 서양은 케찹통 유리병으로도 쓰잖아. 고양이 있다. 아까 나 놀래켰던 고양이 여기 있네. You are living a lie. 너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대. 고양아.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도 전혀 반응이 없네. 와, 이렇게 보니까 얘 굉장한 배두다. 못 먹었나? 많이 말랐네. 안타깝다. 삼동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마음이 아프네요. 어째 계속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이 마을은 어떻게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안 나. 아니, 적당히 쓰레기 치우고 게임 끝날 줄 알았는데, 플레이 타임 한 시간 동안 쓰레기 계속 치우고 있네, 이거? 뭐 튀어나올 것 같은 각인데? 누가 봐도 고양이죠? 이번에는 치즈 탭이 고양이인 것 같은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약간 그 뚜껑 들락날락 하면서 살짝 보이는 게 지금 노란색이거든? 100% 고양이다, 저거. 고양아. 뭐지, 나못 봤. 뭐였죠? 뭐가 도망간 거야? 아, 쥐였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여기가 점점 빨개지고 있거든. 뭔 소리지? 그리고 여긴 쓰레기가 없네? 붉어진다, 붉어진다. 갑자기 비명소리라고? 왜? 아이고, 전봇대에 박았어. 여기 또 쓰레기가 있고, 편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네가 필요해.
뭐 가랬다가 필요하댔다가 어쨌다가 저쨌다가 어쩌라는겨. 약간 그 연애 편지 아니야? 우리 헤어져. 아니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나랑 같이 있어줘. 일당 뭐야 뭐야.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뭐야 이거. 슬로우 다운, 천천히 가세요. 전봇대가 쓰러져 있구나. 다섯 개의 쓰레기. 여러분들 혹시라도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나중에 연애를 한다면 절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냥 딱 잘라 거절해. 뭐 물론 이제 진짜 객가천선 해가지고 그렇게 조르는 거일 수도.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오지 마. 야,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가지고 빡쳤나봐. 이 편지 쓴 사람이. 뭐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거는 소문이 아니야. 우린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 직접적으로 살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자고 막 그렇게 칭얼대는 사람 절대 만나지 마. 평소에 잘해줘야 돼. 평소에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면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어우 쫄려. 갑자기 앞에 뭔가 팍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런 고전적인 수법. 아 이거! 어? 편지 붙이던 사람이다. 너의 진짜 직업과 대면할 시간이야. 아, 야! 어, 소름! 야, 이 게임! 비세라 게임 전작이야. 비세라, 왜? 비세라 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와, 미쳤다. 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이었네. 내가 비세라 요즘 노딱 먹어가지고 접었더니 이런 게임이 나왔네요. 비세라는 못하지만 이런 거라도 해라. 비세라 전작이다. 아, 이분도 월급 50원씩 받냐고요? 평화롭네.
레드비 크리메토리움. 크리메토리움이 무슨 뜻이지? 검색 한번 해보자. 크리메토리움 화장장, 화장터. 아니, 야 진짜로 이때까지 우리가 수거했던 게 모두 다 시체였어. 아 아닌가? 그냥 쓰레기 소각장인 건가? 아닌데? 야, 아 이 편지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전부 다 시체였던 게 맞네요. 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시체 수거해가지고 여기에서 태우는 거. 그러니까 그 편지에서 말했던 우리라는 게 이 마을 전체였던 거지. 오, 그런 소름이. 재밌었네요. 이렇게 약간 이른 새벽 시간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의 기분을 느끼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재미난 공포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네요. 자, 클리닝 레드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